just let this be a normal field trip with a friend? No way! Cruising on down Main Street, you're relaxed and feeling good. Next thing that you know, you'll see it.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이런 짓을 해? 덤프트럭 사고 아주 전형적인 최대의 솜씨던데. 전치 12주, 제한만 8개월 이상이야. 한 명은 신혼이고 한 명은 애기 아빠인데! Oh, she passed away? Oh. All right. 오인주 씨 건드리지 말라고 충고했잖아요. 아버지 주소입니다. 그동안 찾으셨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처리하시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부장님이 여자랑 썸 탄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만약 그런 여자가 있다면 한 700억쯤 상속받는 상속녀? 세상에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가난뱅이 이혼녀랑 썸 타겠어요? Girl, shut the fuck up. You thought you ate that? Bitch, you... Girl, you... 저번에 장난치신 거 이사장님께 말 안 했어요. 정말로 아웃되시면 안 되니까. 충고할게요. 또 그런 일 생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사장님, 양아치하고 정치하시면 안 되니까. 홍경 기자도 문제지만 오인주 씨도 마음에 걸립니다. 위험 요소는 미리 제거하는 게 Here we go again. 갑자기 진아영 집에 가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물고기 어항을 가지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오인주 씨 제 담당입니다. 진화영 씨 관련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도 저고요. 제가 케어하겠습니다. 사고 생기지 않도록. 그럼 됐어요. 자기 알아서 하겠지.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다니. 언니가 성형수술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우, 리처!